잘 앞머리를 자르는 앞머리 어느 정도까지 왔으면 좋겠어요? 옆이랑 다 잘 어우러지게. 어우러지게? 그러면 제일 긴 기장이 한 짧은 기장, 가운데 기장이 코끝이나 입술 선 정도 보게 해줄게요. 자, 앞머리는 가운데 센터 부분 잡아서 기장 체크. 많이 자라있네요. 자, 각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앞으로 쭉 당겨서 자, 커트 해주세요. 그대로 떨어뜨렸을 때 입선 보게끔 잡아주셨으면 맨 첫 번째 잡았던 섹션보다 조금 더 크게 잡으세요. 이 테크닉은 이제 리버스 레이어라는 테크닉인데 비달사순에서 작년에 선보인 컬렉션에 많이 나온 테크닉입니다. 여기는 첫 번째 가이드가 있고 첫 번째 가이드보다 한 두 마디 정도 길어지게 잘라주면 저는 앞머리 라인을 좀 수정을 할게요. 저는 두 번째 떨어진 앞머리는 이렇게 턱끝 쪽에 떨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 앞머리 라인은 전체적으로 얼굴형을 감싸면서 사이드밴드 느낌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잘랐던 가이드보다 조금 더 길게 해서 잘라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목 끝 정도에 위치하겠죠? 그러면 전체적으로 잘려진 라인대로 확인을 하면 첫 번째 가이드, 입술, 두 번째 가이드, 턱 끝, 세 번째 가장 넓은 가이드 보시면 자 이렇게 목선 이렇게 위치하는데 이렇게 커트를 자르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사이드뱅 유행하면서 구렛나루 부분 이 부분에 머리를 좀 자르는 것들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스타일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구렛나루를 잘라서 이렇게 주게 되면 안쪽에서 이 짧은 머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쪽의 앞머리 라인에서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이드뱅이 연출이 되는 걸 조금 더 좋아합니다. 그러면 나중에 묶었을 때 이렇게 넘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이드뱅이 하나가 앞머리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더 묶었을 때도 깔끔 할 수 있는 거죠. 가볍게 텍스처만 정리를 할 텐데 앞머리 자른 부분 같은 경우도 끝이 너무 무겁게 않게 연결을 해주는데 자, 포인팅 이용하셔서 모발 결대로 잡고 포인팅을 해주세요. 자, 잡고 이렇게 결대로 포인팅 해주시면 됩니다. 볼륨을 일단 끝을 잡고 그 다음에 블로우드라이로 뿌리를 살려줄게요. 자, 앞머리 아까 섹션 가져갔던 대로 자 똑같이 세 단계로 진행하면 되는데 자 뒤쪽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끝을 뒷방향으로 잡고 세 단계로 자 웨이브를 넣어주세요. 두 번째 자 이렇게 넣어주고 자 세 번째 잡았던 부분도 같이 잡힐 수 있도록 해주는데 세 번째는 앞으로 빼서 웨이브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. 마찬가지로도 자, 하나 자연스럽게 둘 자, 셋 잡아줍니다. 자, 잡아주면 앞으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이 앞머리를 볼륨이 살리는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블로우 드라이를 이용해서 뿌리를 간단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. 앞머리 뿌리 잡히는 부분에 롤을 넣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드라이를 해줍니다. 뿌리가 많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뜸을 좀 최대한 많이 들여주시면 돼요. 롤을 넣은 것처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그룹프 효과를 좀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면
볼륨을 많이 잡을 수 있겠죠. 그러면 두 번째 섹션까지 다시 한 번에 잡고 잘 진행해주세요. 보통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볼륨을 확실하게 줄 거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시면 앞머리 윗부분을 볼륨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. 자, 옆에까지 잡고 이쪽으로 밀어서 해주세요. 그러면은 에어웨이 교정 뒤쪽 이렇게 빼주시면 앞머리 볼륨 뽕 살아오를 수 있죠. 그러면 만들어주고 자 밑쪽으로 가기보다는 밑쪽으로 살짝 올려서 자 뒤쪽으로 빼주시고요. 한 번 더 자 밑에까지 잡아서 자 롤 넣고 작업을 해줍니다. 가운데를 살짝 들어서 작업해주시고요. 전체적으로 스타일링 끝났고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해볼 텐데 자, 뒤쪽에서 앞쪽으로 빼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자, 앞머리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. 밑에 머리는 뭐 가볍게 펼쳐주시면 됩니다. 넓게 펼쳐주실 수 있도록. 자, 끝에 있는 모발을 무조건 어깨 쪽으로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잡은 상태에서 어깨 쪽으로 갖고 오신 다음에 아이롱 올리시고 또 모발도 어깨 쪽으로 펴서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마인딩 해줍니다. 자, 이때 주의할 점은 끝에 머리를 같이 절대 마지 말고요. 끝에 머리 같은 경우는 아이롱 빼주실 때 자연스럽게 빼주시면서 스무스하게 빼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. 끝에가 이렇게 말리지 않는 선에서 컬이 S컬로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여기서는 머리를 좀 세 번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주시는데 사이드까지 한 번에 작업해주시면 돼요. 자, 똑같이 바디 이동하셔서 자, 어깨 쪽으로 당겨와서 작업해주는데 아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한 바퀴, 두 바퀴 잡아주시고 자, 빼주실 땐 아이롱 이렇게 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쭉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. 이렇게 붉은 컬이 잡히죠. 앞머리 얼굴 라인 살짝 가리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광대 쪽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잡아주면 되고요. 전체적으로 스타일링 잘 나온 것 같고 앞머리도 마음에 다 드는데 제가 이제 앞머리를 세 단계로 자르면서 사이드밴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. 그러면 사실 이제 구렛나루 쪽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사이드밴으로 이 앞머리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싫다고 요새 얘기 많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구렛나루 잘려있다. 그러면 이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스타일링 끝나고 나서 보면은 앞쪽에서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구렛나루가 좀 거슬리거든요. 묶었을 때는 확실히 예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건 좀 신경을 써서 유행에 좀 흐름이 변하니까 앞머리에서 사이드뱅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스타일링이랑 커트를 해드렸는데 승희씨 고생하셨고요. 오늘 이쁘게 하고 이제 학교 가면 되겠다.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